생각하며 안녕하세요. 걸으며 생각하며 여행작가 문희식입니다. 소나무 가운데 백송이 있습니다. 백송은 줄기를 보면 여느 소나무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점점 자라면서 수피는 옅은 위장복처럼 얼룩무늬가 생기다 점점 흰색을 띠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백송이라 부릅니다. 백송은 중국의 중북부 지역에서만 자라는 나무입니다. 백송은 크면 추위와 공해에 강하다 알려져 있지만 중국 외에는 옮겨 심기가 잘 안 되는 나무입니다. 어린 묘목은 번식력이 약하고 주먹보다도 더디게 자라는 특성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는데 우리나라의 다섯 그루만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헌법재판소와 조계사에 각각 한 그루가 있고 경기 고양시와 이천시에 각각 한 그루, 마지막으로 충남 예산군에 한 그루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한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백송이 있었습니다. 이 백송이 있는 곳은 경복궁의 서쪽에 위치한 서촌마을, 주택이 밀집한 작은 공터입니다. 통이동 백송으로 1962년 천연기념물 제4호로 지정됐는데 높이만 16m, 둘레만 5m 이르고 수영이 아주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백송이 서 있던 곳은 원래 영조의 딸인 화순옹주와 사위인 월송이 김한신이 머물던 월송이 궁터였습니다. 영조가 어렸을 적 살았던 창의궁과 인접해 있습니다. 영조가 딸의 결혼을 축하하며 나무 한 그루를 심는데 바로 그 나무가 통이동 백송이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 태풍으로 쓰러져 고사했고 지금은 그 거대한 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 밑동만 남았습니다. 월송이 집안의 훗날 당대 최고의 서예가이자 금석학자가 양자로 입적됩니다. 바로 추사 김정입니다. 그는 한양에 살면서 이 백송을 보고 자랐고 백송에 매료됐습니다. 중국에서 만나고 또 중국에 가야만 가져올 수 있었던 희귀한 나무였으니 그 가치는 사대부 입장에서는 대단했을 겁니다. 그는 중국을 다녀오면서 백송 씨앗을 들여와 심었습니다. 충남 예산의 김정희 선생 고택 인근에 있는 백송이 바로 그 나무입니다. 추사 김정희와 인연을 맺고 오랜 세월의 흔적을 간직한 백송. 서촌마을과 김정희 선생 고택에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걸으며 생각하며 지금까지 문일식 여행작가였습니다.